안녕하세요. 서브림 쌤입니다. 우리 플레이팩토 친구들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플레이팩토 와이어 퍼즐 있으시죠? 자, 오늘은 요 플레이팩토 와이어 퍼즐을 언박싱해서 안에 있는 퍼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는 3개의 와이어 퍼즐이 있는데요. 사실은 종류가 두 종류가 더 있어요. 아쉽게도 박스에 3개씩 넣으면서 자, 5개 중에 2개가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퍼즐이 들어있고 어떤 퍼즐이 없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뚜껑을 열고, 자, 이 안에 있는 3개의 퍼즐을 꺼내겠습니다. 하고, 3개, 그 다음에 2개 더, 이렇게 총 5개죠. 자, 이 5개의 퍼즐들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친구부터. 자, 요 친구는 알파벳 소문자 E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요런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엔 졸라맨 같이 생긴 친구가 하나 또 나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또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맑은 모양의 이런 와이어 퍼즐이 나왔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거 악마의 발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퍼즐이 또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M자 모양, 산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런 퍼즐이 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 노래 부를 때 앞부분 보면 높은 음자리표 생각나는데, 자, 높은 음자리표랑 비슷하게 생긴 퍼즐이 있네요. 자, 5개 다 오픈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퍼즐이 있고 어떤 퍼즐이 없는지 알겠나요? 자, 자기 박스에 있는 퍼즐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5개의 와이어 퍼즐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있는 와이어 퍼즐이 어떤 거고, 나한테 없는 와이어 퍼즐이 어떤 건지 알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나한테 있는 3개의 와이어 퍼즐 먼저 도전해서 해결해 보시고, 다 해결을 하면, 다른 친구와 바꿔서 나한테 없는 와이어 퍼즐까지 5개의 와이어 퍼즐 모두 클리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와이어 퍼즐 열심히 도전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자, 선생님이 유튜브에 친구들이 따라 할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 하면 자, 쉽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플레이팩토 와이어 퍼즐 언박싱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